충남도가 2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충남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회의를 개최해 아동여성 성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는데요. 구본충 도행정부지사와 지역연대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성폭력 결의 및 실천행동 강령 발표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. 특히 이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 안전망 구축 등을 결의했는데요. 또한 실천행동 강령을 통해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폭력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해 피해 아동과 여성에 대한 신속 보호 및 지원, 안전위협 유해환경 개선 등을 다짐했습니다. 앞으로도 충남 아동여성지역연대는 도내 여성아동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피해에 노출된 여성과 아동들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지원,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.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.